떠오르고 왔어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도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요게 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면을 좀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이 그 미끄러지거나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도깨비는 매일 말이지, 어? 저러고 있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, 이게 그 산골에 낡은 집에서 사는 죄로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자,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안 해주면은 사람들이 미끄럼 타고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은 덜지만은 어쩔 수 없이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미흡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. 산골짜기의 삶이 한편으로는 좀 낭만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굉장히 고달프고 만만치 않습니다, 여러분.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. 나이가 들면은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, 제가 볼 땐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사는 게 좋아요.
도시에 살면은 병원도 가깝지. 응? 얼마나 좋냐고. 시골에 오면 말이지 완전 개고생이다. 야, 이거 참. 뭐 내가 개고생 때문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. 믿을 사람 없다지만 적어도 산골에서의 삶이 낭만적이지만 않다,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? 시골로 내려오시려면은 저 경험자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. 나이 들면은 문화시설이나 병원도 잘 돼 있고 쇼핑센터도 가깝고 이런 데서 살아야지. 시골 가서 노후를 보내겠다, 이거는 비추. 자, 추천을 한다, 이거는 강추. 추천 안 한다, 안 좋다, 이거는 비추. 맞죠? 아이고. 자, 그리고 여기다 옆에 이렇게 돌을 좀 세웠는데, 제가 저 안쪽에 쓰기 위해서 시멘트 작업을 하게 되면은, 아니 시멘트 같은 거 으깰 때 여기서 이렇게 뒤집고 하면은 이거 뒤집기도 좋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돌을 세워서 시멘트를 많이 비벼도 그렇게 훌룩훌룩 안 내려가게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. 이런 잔머리. 자,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님들 도깨비가 무슨 영상 찍으려고 자꾸 쉴 데 없이 시멘트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. 원래 또 이렇게 일이 많고 바쁘고 요새 시멘트를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쓰는 데거든요.
방식이 다 있습니다. 할일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기 싫어도 자, 저는 너무 이 기계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자연스럽고도 대충 이런 걸 좋아합니다, 여러분. 진짜로. 자, 시멘트를 바를 때라든가 일할 때 다 각을 맞춰서 만드는 게 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도 또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도깨비처럼 반듯반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공사라고 하고 자빠졌냐 이럴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대충 공법이 또 멋있을 때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제 견해로 봤을 때. 오 여자의 마스카라 오 여자의 태전이 나를 그리워하네
자, 시청자 여러분, 이로써 도깨비도 이제 겨울 준비가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자, 네. 사람의 일이 참,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, 일도 이게 너무 많이 하면 건강이 안 좋아. 강원도 말로 안 좋다니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끝을 아이고, 인생이 괴롭구만. 자, 여기서 맺겠습니다.